아이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귀한 포착한 우리 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뽀건소. 와! 그럼 이제 놀았으니까 밥을 먹어야죠. 지금 바로 내려. 아, 덥다. 열심히 즐기고 놀았으면 먹어야죠.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동물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놀러 가거나 아이가 이제 신나는 곳에 갔다면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럴 때 먹는 시기가 만약에 너무 기름지다던가 익숙하지 않은 시기를 먹는다면 그때부터는 설사라던가 구토 같은 소화기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 아이들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냥 늘 먹던 거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더라도 아이가 평상시에 잘 먹고 즐겼던 시기를 주시고 새로운 걸 주시고 싶으시면 조금씩만 해서 맛을 보게 해주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원래 수능 날에도 먹던 거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요하다고 막 좋은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 사료가 집에서는 네. 이제 막 크게 보관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여행 갈 때 그걸 이고 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와! 오, 잘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로카의 엉금아. 이렇게 소분된 사료를 한두 팩 챙겨 가셔서 아이의 끼니 때마다 이렇게 급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죠. 빠질 수 없는 게 물놀이잖아요. 강아지 친구들이 헤엄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럼요. 태호도 좋아하나요? 태호는 좋아는 하는데 잘하질 못해요. 괜찮아, 땡냉냉냉. 이제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그런가? 방송을 좋아하나 아직. 아직 댓글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방송이 늘지 않는 현 교수. 아, 진짜? 네, 전곡을 찌르신. 아니 지금 엄청 좋아하시. 그 선생님들이 다신 거 아니죠? 다 보고 있으니까요. 뭐 쉽지 않네. 네, 좋아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물놀이 할 때 주의 사항들이 있어요. 가실 때 이제 준비물도 잘 챙겨 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을 아이들이 또 한 번에 들어가면 놀라요. 한번 보고 자 살짝씩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이 정도. 태호 신나지? 태호야 신나지? 태호 굉장히 신났네. 예? 와 태호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싸늘하다. 물놀이 하시고 나서는 항상 귀가 중요해요. 이 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외이염이나 곰팡이성 피부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놀이를 끝나고 나서는 잘 말려주셔야 된다. 처음에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지 또는 의식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에 눈을 보시고 아니면 아이에게 자극을 주면서 반응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숨을 쉬는지 흉곽이 올라왔다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맥박이 뛰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대퇴동맥이 있어요. 대퇴동맥을 만져보셔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기도가 일직선상이 될 수 있도록 쭉 펴주시고
흉곽, 흉곽 안에서 깊이가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분당 이제 이 압박을 하는 횟수가 120회, 100회에서 120회 정도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한번 진행을 하실 때 30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입을 닫고 코로 호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0번 하고 호흡하는 거를 2분 동안 반복하시고 의식이 돌아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태호보다 좀 큰, 네. 큰 친구를 데려오셨는데 맞아요. 태호처럼 작은 강아지도 있고 더 작은 강아지도 있고 또 더 큰 강아지 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다른가요? 아이들은 체형이 너무 달라요. 이 친구들한테 심폐소생술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는 이 압박의 형태를 할 수도 있고 10kg 정도가 되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CPR법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와! 태호야! 너무 알차고 너무 신난다. 네, 휴가다운 휴가를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휴가죠. 네, 근데 태호 휴가가 뭐가 있겠어요. 태호야! 태호야 지금 휴가 잘 보냈지. 그치? 이게 휴가냐? 여러분들도 안전 꼭 챙기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장마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